안녕하세요. 역사 길잡이 최재원입니다. 자, 오늘은 1920년대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 그리고 국민부 혁신의회 성립까지 1920년대 무장독립투쟁 이후에 1930년대 무장독립투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엑소와 미스에이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바로 한국과 중국이 손을 잡은 한중연합작전이죠. 한국 아이돌, 그리고 중국 아이돌. 이렇게 한중연합작전. 역사에서도 한국과 중국이 손을 잡은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이 바로 한중연합작전. 그리고 1937년 함경도 갑산에서 이 보천보 전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전투를 이끈 사람이 바로 누군지 알고 있나요? 그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1930년대 무장독립투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올렸었던 이 강의를 보고 지금 강의를 들으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꼭이 강의를 듣고 지금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만주 지역에 3부가 수립되면서 하나로 통합되자라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그렇게 되지는 못했었죠. 그래서 3부 통합의 결과 남만주 지역에는 사회주의 계열을 중심으로 국민부가 형성되게 되고, 북만주 지역에는 민족주의 계열을 중심으로 혁신의회가 성립되게 됩니다. 국민부 산하의 정당과 군대, 아무래도 사회주의자들이 주도하다 보니까 이 조선과 혁명이라는 단어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정당과 군대 이름도 조선혁명당, 조선혁명군, 그리고 북만주 지역의 혁신의회 산하의 정당과 군대, 아무래도 민족주의자들이 주도하다 보니까 한국과 독립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역시나 정당과 군대 이름도 한국독립당, 한국독립군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특히 1931년에 이 지역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바로 일제가 만주를 침략하는 만주사변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국도 이제 일제가 우리의 강력한 적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겠죠. 그래서 한국과 중국이 손을 잡게 되는데, 그 작전이 바로 무슨 작전이다? 오늘의 중요 키워드, 바로 한중연합작전입니다. 한중연합작전. 그래서 이 만주 지역에 있었던 조선혁명군과 한국독립군이 중국 어떤 군대와 손을 잡아서 어떤 전투를 펼쳤는지가 바로 시험 출제 포인트입니다. 제가 그것을 쉽게 기억할 수 있는 꿀팁을 전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그러면 먼저 조선혁명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혁명군을 이끌었던 장군이 바로 양세봉 장군입니다. 이름 끝이 봉자로 끝나면 한국 근현대사에서는 사회주의 계열입니다. 김원봉, 양세봉, 나중에 보게 되는 김두봉까지 모두 사회주의 계열입니다. 이 양세봉 장군이 이끌었던 대표적인 전투가 영릉가 전투, 흥경성 전투, 영흥. 이렇게 남만주 지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북만주 지역에 한국 독립군을 이끌었던 장군이 바로 지청천 장군입니다. 이 지청천 장군은 민족주의 계열인데요. 이 지청천 장군이 이끌었었던 대표적인 전투가 바로 쌍성보 전투, 그리고 대전자령 전투입니다. 사도하자 동경성 전투도 있는데, 보통 시험에는 이 쌍성보와 대전자령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지도를 잘 봐야 되는데, 이 북만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 독립군이 전투를 이끌었다는 점, 그리고 조선혁명군은 이 영흥, 남만주 지역에서 전투를 이끌었다는 점, 이렇게 비교해서 잘 나오기 때문에 지도 위치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국 독립군은 이 중국 호로군, 요게 아닙니다. 이 중국 호로군과 손을 잡아서 전투를 펼쳤었고, 이 조선혁명군은 중국 의용군과 손을 잡아서 전투를 펼치게 됩니다. 이 모든 전투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되면 상당히 좀 부담스럽겠죠. 이 중에서 한국 독립군을 기억하면 기억하기가 상대적으로 좀 쉬우니까 잘 들어주세요. 바로 이 대쌍, 일본 제품 대쌍트를 이 지청청 장군이 찢으면서 한국 독립을 외치는 장면,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대쌍트를 지청천이 찢으면서 한국 독립을 외치는 모습, 이렇게 기억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혁신의회 산하의 한국 독립군, 한국 독립군이 누구랑 손잡았다? 중국 호로군. 바로 무슨 글자가 다 들어가죠? 히읗, 히읗, 히읗. 이렇게 히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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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히히가 들어가 있는 바로 이 한국 독립군을 좀 기억하면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기억하기가 쉬울 겁니다. 이렇게 한국 독립군과 조선혁명군이 중국군과 연합해서 힘써 싸웠지만, 1932년 일제가 만주국을 세우게 되고,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만주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이 지청청 장군은 중국 관내,
중국 본토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고 양세봉 장군은 1934년 일본 밀정의 계략에 빠져서 암살되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만주 지역에서의 독립운동은 이 사회주의계를 중심으로 한 항일 유격대 중심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특히 이 항일 유격대는 중국 공산당과 손을 잡아서 이 동북 지역에 일본과 저항해서 싸우는 모든 군대는 연합하자. 그러면서 동북항일연군을 조직하게 됩니다. 동북항일연군. 이 동북항일연군이 국내에 있었던 조국 광복회와 연계해서 국내 진공작전을 전개하게 되는데요. 그 유명한 전투가 바로 1937년의 보천보 전투입니다. 이 보천보는 함경도 갑산에 있었던 일본 경찰 주재소와 면사무소를 습격했던 전투인데요. 너무나 유명해서 1937년 동아일보에서 실었던 기사입니다. 이 보천보 전투를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누군지 알고 있습니까? 상당히 불편한 진실인데 바로 김일성입니다. 어쨌든 이 동북항일연군이 조국 광복회와 연계해서 1937년에 보천보 전투가 있었다는 점 반드시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1930년대 만주 지역에 있었던 무장독립투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한국독립군과 조선혁명군을 비교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니까 여러분 반드시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국 관내, 이 산해 관 안쪽에 있었던 중국 본토에서 있었던 무장독립투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오겠습니다.